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국 뷰티 화장품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서 뷰티 제품을 살 때 되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왜요? 제 경험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전혀 모르거나 신경을 안 썼을 것들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상황도 있고 신기한 상황도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했어요. 진이로? Let's go! 한국 뷰티 가게에서 뭘 사면 샘플 하나, 두 개까지도 받죠? 엄청 좋죠? 하지만 저는 맨날 이런 샘플을 받아요. BB 크림. 엄청 좋죠? 이거 보세요. 어울려요? 한국에 BB 크림은 피부 색깔 세 가지밖에 없어서 저는 못 쓰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브랜드가 1+1 쿠션 컴팩트 할인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언니 같이 사요! 언니 하나 쓰고 저도 하나! 제 동생한테 이렇게 쳐다봤어요. 어? 언니 미안해요. 네요. 그리고 다른 상어는요, 저한테 페이스 마스크 샘플을 줘요. 엄청 좋죠? 또 이거 보세요. 하얗게 만들어주는 마스크 팩? 난 하얗게 되고 싶지 않아. No! 이봐봐, 가슴을 손바닥 발라봐야지. 실물이거든? 피부색을 백인처럼 하얗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나 샴푸를 했죠? 확실해요? 꽃한 바사람을 들어보지. 아,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여드름 흉투를 지워주는 거라고요? 예, 왜 그러나? 어, 그러면 왜 균일한 피부 마스크라고 안 불러요? 여보세요? 아무튼 보통 못 쓰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다른 상호는 추천해줄 때예요. 제가 화장품 가게에 가면 알바생들이 어떤 화장품이 인기가 많은지 알려줘요. 엄청 좋죠? 알바생들이 자기 손으로 아이섀도우를 보여줘요. 이 제품은요, 빛을 받으니까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 좀 봐요. 고맙지만 이 피부 색깔 달라. 완전 달라 보일걸? 제가 눈 화장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쁘죠? 근데 한국 사람이 똑같은 메이크업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알바생이 저한테 빨간 색깔의 립스틱 추천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모를 거예요. 그래도 저한테 추천을 해줘서 고마워요. 마지막은 문화 차이라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알바생들이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 해서 계속 손님을 알아다녀요. 엄청 친절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까워도 너무 가까워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반응이 다양했어요. 어떤 친구는 저랑 반응 비슷했어요. 저처럼 눈치 보여서 불편하대요. 근데 어떤 친구는 오히려 좋대요. 주문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대요. 이거 문화 차이고 조금 진지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알바생이 손님을 달아다니면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달아다니는 이유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는데 미국에서의 차별이 생각나서 저는 가끔 불편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잘 몰랐으니까 불편하고 답답해서 점원한테 소리 친 적도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미국계니까 미국계 문화가 생각나서 불편했거든요. 이 생각을 점점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경험들 신기하죠? 뭐 죽고 사는 엄청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메이크업. 근데 이렇게 문화 차이를 나누는 게 재밌지 않아요? 아무튼 이미 알고 있죠?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인스타그램까지 팔로우 해주세요. 다음에 봬요. 바이. 끝. 끝. YouTube 댓글도 보면 매번 몇몇 사람들이 아 왜 루틴이 언니